안녕하세요. 한국 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흥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무시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제가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정초한 개념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8가지 종류의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되 자라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각 지능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강점 지능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점 지능을 잘 발휘하는 일, 강점 지능과 잘 맞는 일을 할때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중지능 8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이나 글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굉장히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 잘하고 글잘 쓴다. 그러면 언어지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되는 직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언어지능 관련 직업은 작가입니다. 시인이라든가 소설가 같은 것들이죠. 혹은 정치가, 변호사, 방송인 같은 그러한 직업은 아마 굉장히 강한 언어지능을 필요로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논리수학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 논리수학지능이라고 하면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수학이나 사회현상 같은 여러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학을 잘한다,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은 논리수학지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 논리수학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회계사라든가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들이 아마 논리수학지능을 필요로 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 지능이 있습니다. 자, 음악 지능은요, 노래를 잘한다거나 악기 연주를 잘한다거나 혹은 작곡을 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음악적인 상징 체계를 잘 다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관련된 직업은 당연히 음악 관련된 직업들이겠죠. 악기 연주가, 성악가, 작곡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현대에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본인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지능이에요. 자, 공간지능이라는 것은 도형이나 그림, 지도, 입체 설계 같은 공간적인 상징 체계의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색감에 민감하다거나, 혹은 방향을 잘 찾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간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면 조종사,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같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공간지능이라고 하면은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을 그냥 밟고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도를 그렸는데 현대적인 지도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지능의 세계적인 천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체운동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지능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운동을 잘하는 것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춤, 운동, 연기 등을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신체 활동에 쉽게 몰입하고 무용이나 연극 같은 신체로 자신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 같은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몸을 움직여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신체운동지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손해 방구 부분이 특별히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련된 직업은 무용가, 기술자, 스포츠 선수,
혹은 배우도 해당이 됩니다. 배우를 생각해 보면요, 적절하게 자기 몸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과 상황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신체 운동 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독특한 지능이 또 나왔습니다.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간 친화 지능을 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선생님들, 정치가, 치료사, 사업가처럼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 친화 지능이 뛰어나다면 아마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 자신을 잘 느끼고 자기 감정의 종류와 범위를 구별해내고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성찰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종류의 능력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잘 계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 성찰 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울릴 만한 직업으로는 작가라든가 종교인, 그리고 예술가, 심리학자 같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것은요, 어떤 직업 분야에서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또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라든가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죠.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약한 게 이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해마다 봄이 되면요, 진달래하고 철쭉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제 생각엔 자연 친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8가지 지능 중에 우리의 자녀가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아이들은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점 지능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과 잘 어울리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떠올리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라고 하면은요, 어떤 강점 지능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요리사에게는 자연 친화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식재료에 대한 민감한 감각,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 지능이 있다면 맛있는 요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직업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강점 지능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 강점 지능과 어울릴 만한 직업이 과연 뭘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